자, 이제 오성혈 하면은 뭐,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혈이 되겠습니다. 오성혈 하면은 목화토금수 해서 그 모양을 따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목도 있고 또 그 자목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인목혈 이런 게 과연 혈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실질적으로는 혈이 있을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국, 하나의 판, 하나의 국 만들고 하나의 판을 만든다는 것은, 이 하나의 국이라는 것은,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은 대우주의 영향력이 거기에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우주의 영향력이 뭔가? 이제 용혈 사수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작더라도, 뭐, 불과 뭐 10평, 20평 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라도, 여기에 청룡백도 있고, 입수도 있고, 혈도 있고, 모든 성신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 성신을 우리는 천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성이 조림해야, 하늘의 성신이 조림. 그럼 하늘의 천성이 조림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국을 만들었다. 물이 나와서 수구를 만들고, 좌우 호종사가 있고, 그리고 혈이 있고, 그걸 만들면, 여기, 요건 뭐 비록 땅이 작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거의 하나의 국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성혈. 우리가 이제 목성하면은 주로 이제 목성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뭐 이런 목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요 부분은 뭐 화성이다 뾰족하니까 요 부분은 목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목이 화를 토출시킨 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혈은 자목혈 뭐 또는 천파혈 또는 화심혈 또는 장군, 대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함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망, 달아나지 말고, 그래서 화심, 천파, 이것이 다 꽃 모양을 만들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꽃 모양을 만들었으면, 꽃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 꽃 모양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꽃 모양이 나를 덩치고 도망가지 말아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매맥이 뭐 청렴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면목혈이다. 누워 자는 목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제 횡목. 이렇게 이제 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요게 없으면은, 요게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개 하나 나와주면,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을 찾을 때, 혈정, 혈의 증거로서, 요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넘으로 뭐, 많은 게 다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경우에 따라서 요게 뭐, 이제, 그, 밭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우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지. 여기도 보면은, 여기 있죠. 그,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뭐, 인형혈 하면은, 인형혈은 흡사 사람을 닮은 것 같은 혈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형혈. 양쪽에 손을 개수하고, 손을 내리고, 또 다리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만이 인형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은 여러 가지 무령들을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꽃이다, 손톱이다, 약이다, 옥천이다, 여러 가지들을 혈에다가 비유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와 요의 사가 없고 장막이 없으면 가인다. 그래서, 혈은 항상 혈의 뒤편에서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 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흩어질 것인데, 만약에 이게 없고 이렇게 오목하다 이러면 이렇게 바람이 바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기가 있어야 되고 또 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장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인들이 형이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체, 변체를 많이 응용을 합니다. 즉 정체는 뭐 목성체다. 이러면 딱 목성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고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변체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변체로서 아 이건 목인데 화를 좀 섞은 것이다. 아 또는 뭐 그 이제 금인데 토를 좀 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여기 애금전하 이런 것들이 다 변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금 금을 덩쳐 밀어내 가지고 둥그런 걸 항 밀어내 놓고 전화 앞에는 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오행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혈이 화성혈이다. 그러면은 화가 어디에서 높이 툭 솟아나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 여기가 둥그런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뾰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낮죠. 이 혈보다도 낮죠. 혈 밑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가 뾰족하더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열이 나갑니다.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요령에는 물이 쪽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 기라는 개념이 뾰족한 데는 기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뾰족해도 만약에 뭐 여기 이렇게 뾰족한 게 있다고 하면 이 기는 위로 이제 다 올라가는 다 산화되는 그런 기지 여기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게 금성이라서 이러면 기가 여기서 기가 이제 뭉쳐지는데 뾰족하면은 이 뭉쳐진 기운을 일로 다 탕진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을 앞에 이런 걸 갖다가 작설이라고 합니다. 새 주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입은 뭐 어떻습니까? 곡식을 하나 얻으면 계속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까불거리다 이제. 그래서 그 들까불거리니까 복이 있는 복도 다 날아간다. 그 뭘 하나 먹기 위해서는 계속 들까불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설은 혈이 전부 설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기하니까 이런 곳의 자손들은 뭘 먹고 살기 위해서 가벼운 짓을 해야 되고 항상 안정이 되지 않고 방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재산이 형성되지 않고 모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봉황의 주둥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조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의 주둥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래도 그 법이 이제 맞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내 여기가 쭉 나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은 이건 문필 산업이고 또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러면은 여기에 기가, 단기가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사실은 바로 뾰족하게 여기 달리면은 이거는 작스라서 한없이 가벼운 그런 행위를 하는 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일단 뭐 모양이 좋죠. 그래서 또 애금 전하. 요건 요 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 애금이라고 합니다. 요건 애자는 덩칠에 덩을 한 밀에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금 전하 했습니다. 그래서 애금 전하 하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절장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참 좋긴 한데 요게 이렇게 이제 화가 이렇게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우리 선조들 묘 중에 저쪽에 양주에 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절장을 합니다. 즉
요 끈을 절자인데, 끈을 절 장사장. 그럼 절장을 어떻게 하느냐? 요걸 요만큼 파가지고 옹기를 만들든지 물을 고도면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 때 이 저수지가 이렇게 길면 안 되고 이렇게 길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